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냥 한 방에 패키지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한테 날리는 건 아니고요. 네,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좀 날릴... 아 정말 날릴 필요 없다. 우선 얼마 전 C소프트의 산드라라는 프로그램에 인텔의 새로운 네, 비밀병기라고 생각합시다. 네, i9-9900F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고막에 정확하게 때려드릴게요. i9-9900F입니다. 끝자리가 오타 아닙니다. 그냥 F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F? 네. 내장 그래픽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K가 없다? 네. 배수 고정 모델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심지어 이 제품은 기존 K버전이나 KF버전과 달리 베이스 클럭이 3.1GHz입니다. 그러니까 타버전보다 500MHz 정도 낮은 속도예요. 그래도 뭐 뭔가 또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을 거야. 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눈을 씻고 찾아봤습니다. 결론은요. 없어요, 장점이. 일단 아직 나온 내용만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왜? 라는 물음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뭐 불량조차도 제품화시키는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보낼게. 대단하다. 아니 무슨 리뉴얼 PC도 아니고 와 뭐 어떻게 더 이상은 제가 실드도 힘들고 그동안 사골드립 치면서 그렇게 좀 애잔한 마음에 그랬는데 와 인텔 마 내가 임마 그저께 짜스가 9900K 내가 80만원 할 때도 마 내가 흑우 대 가면서 막 딱하니 사주고 그랬는데 아 진짜 또 가격도 내렸어.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도 GDC 컨퍼런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새롭게 개선된 그래픽 커맨드 센터라고는 하지만 뭐 국내 버전으로는 그래픽 제어 센터입니다. 현재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이렇게 기재할 테니까요. 해당 링크 이용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미 받아서 해봤는데 내장 그래픽을 메인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고 설명에 공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물론 자사의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인텔 그래픽 칩셋을 메인으로 사용할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반면에 인텔이 이토록 새롭게 리뉴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래픽 제어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출시될 이 XE 그래픽 카드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뭐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하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AMD나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그러니까 참고해서 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아 인텔 정말 실직이네. 실제로 확인해본 프로그램 구성은 이전에 대비해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텔 내장 그래픽 칩셋을 메인으로 사용하실 경우라면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아니라면 굳이 관심 갖지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검색하지도 마세요. 네? 네, 설마 저처럼 설치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용량이 아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이 분위기 만들기 한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뭐 한때 저도 마케팅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선택이긴 해요. 분위기 몰이는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오디세이라는 캠페인 프로그램? 예, 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뭐 이봐 여기 참여하면 공짜 게임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유혹의 문구와 함께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이게 다 그 XE 그래픽카드 출시 전에 슬슬 달고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GDC 발표에서도 이 해당 내용은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해서 열심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흑우입니다만 글쎄요 뭘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품도 아니고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식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렌더링 이미지니까요. 어쨌든 유저들의 의견을 상당히 적극 반영했다고는 하는데 출시 예정은 내년입니다.
2020년 언제쯤 뭐 나오겠죠. 고사양 제품군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발열이나 이 소음은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 넘치는 이 블로우 팬 디자인은 아주 멋지네요. 와, 가텔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의 차세대 10나노 CPU인 아이스레이크. 네, 기다리는 사용자들의 마음이 딱 저 이름 그대로인데 아이스레이크. 네, 탑재될 차세대 내장 그래픽인 젠11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어차피 결론은 기존 그 젠9보다 전력당 성능비, 뭐 전성비가 올라갔고 처리량도 올라갔고 L3 캐시 용량도 올라갔고 코어클럭도 올라갔고 뭐 어찌됐든 이전 세대보다 스펙 사양은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뭐 의미를 찾는다면 내장 그래픽 칩으로는 처음으로 1테라 플로브의 처리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뭐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엑스박스 1 콘솔의 경우 설계했을 당시의 설계값이 1.3 테라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솔과 뭐 성능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뭐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전 세대랑 비교해서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야. 마지막으로 인텔은 노트북용 프로세서인 새로운, 정말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9세대 노트북 프로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소리야. 2019년 2분기쯤 나올 예정인데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아마 곧 관련 CPU를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될 겁니다. 9세대 노트북 제품군은 아시다시피 이 H시리즈로 출시되게 됩니다. 총 6개 라인업으로 나올 예정인데 뭐 i5 라인업이 2개, i7 라인업이 2개, i9 라인업이 2개 이렇게 해서 총 6개 라인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뭐 출시되는 라인업은 제가 여기 이렇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주력 모델은 아무래도 9980 HK일 겁니다. 8코어 16스레드 그리고 드디어 부스터 클럭 스피드가 5GHz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노트북 라인의 이전 세대도 그랬지만 왜 K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제조사에서 오버클럭을 하고 그에 맞는 쿨링 시스템을 함께 제공을 하지 않은 한 사용자가 오버를 하기에는 이 전력 공급의 문제와 쿨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여기 뭐 K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번 GDC에서 인텔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이 곧 적용되거나 늦어도 내년 중에 출시될 제품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곧 만나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레이크 데스크탑 버전에 대한 추가 정보 등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은 남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아니구나.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